안녕하세요. 세상과 소통하는 꽁비뉴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 미국 프로농구 유타 재즈의 리디 고버트가 12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NBA 측은 리디 고버트 선수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하고 즉시 리그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27세의 리디 고버트는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앞에 테이블에 놓인 마이크와 녹음기를 일부러 닫지 않은 등 소셜미디어에서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11일 그가 경기 직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 알려지면서 그의 경솔한 행위는 사회에 심각한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SP에 따르면 리디 고버트는 탈의실에서 다른 선수의 몸을 만지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12일에는 팀 동료 도노반 미첼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었고 재즈팀에서 두 번째 감염자가 되었습니다. 리디 고버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공개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대책을 무시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싶다. 자신이 설마 감염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너무 경솔했고 달리 변명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은 이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